밤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아난티 남해 앞 폭우에 왔습니다. 오늘은 폭우 앞에 있는 작은 섬, 대나무가 많아서 대마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섬을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. 폭우 마을이 아주 예쁘네요. 지도를 안 봤으면 여기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. 저 섬 쪽에 가려고 지도를 보다 보니 여기에 폭우가 있다는 걸 알았고,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잘 정리된 폭우가 있네요. 슬로프도 있고 어선은 대략 한 10척 정도. 아주 오늘 날씨도 좋고 평화롭습니다. 하얀 등대, 빨강색은 아니고 오렌지색 등대네요. 오늘 투어할 섬이 저 바로 앞입니다. 대략 거리는 300m, 400m. 섬을 팔자로 돌아서 낚시도 해보고 투어도 해볼까 합니다. 저 앞에 이틀 전에 갔던 죽도가 보입니다. 죽도하고 부석섬. 우석섬이 보입니다. 오늘은 오수에서 온 친구하고 같이 투어를 할 겁니다. 야, 진달래 핀 거 봐. 산에 가득 폈네.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서 산 쪽으로 와봤습니다. 아주 장관이네요, 진달래꽃이. 사진을 좀 찍고. 달래꽃 예쁘게 폈네. 자전거가 있어서 일단 마을을
이렇게 기록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면 글쎄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3배, 4배 확실히 자전거가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좋습니다. 마을 앞에는 벚꽃이 폈습니다. 여러 나무 중에 한 나무에 벚꽃이 살짝 폈는데 저쪽에는 다리가 있고 아마도 하모니 일교.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가는 곳이네요. 바닷물도 들어가고, 우와. 아이쿠. 골프공이 물에 빠졌네. 골프공이 물에 빠졌어요. 그냥 가라앉아 버리네. 엄청나게 빠지겠네, 골프공. 좀 더. 재미있는 코스네. 바닷물 위로 골프를 치네. 바닷물은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바닷물입니다. 지금은 만조 상황이라서 물이 많습니다. 금강쳤네요. 이번에는 하얀 등대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차량은 진입금지. 저 앞에 있는 작은 섬을 오늘 투어를 할 겁니다.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저쪽에 가두리 쪽에서 낚시하려고 그러나? 멀리 여수도 보이고 좋네. 있고 풍경 좋습니다. 가서 투어 준비를 할까 합니다.
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배가 하늘로 올라오네. 차를 바다 쪽으로 대면 안 되겠구나.